또 저희 또 채널 또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남자친구 있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와, 진짜 항상 공개 구운 시간이 있거든요. 이상형을 얘기해주세요, 이상형.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일단 오늘 갖고 온 거 여기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건데 호피디님 거고, 디펜더 90, 이거 제일 짧은 거거든요. 완전 쇼다리. 호피디님이 오늘 디펜더를 구해왔는데, 아, 이 두 개 재미없는 거 왜 갖고 왔어요? 그냥 가지고 왔겠어요, 그걸 또. 어떤 차주가 등장을 하나요? 최강, 역대급 최강. 근데 디펜더라고 하면은 또 막 이런 우락부락 막 남자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섭외를 안 했겠죠. 그럼 저 어떻게 심장 좀 뛰어도 돼요? 아, 많이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저 어디까지 올라가? 저 어디까지 올라가? 나는 여기서 엄청난 남자분이 내릴 줄 알았어요. 잠깐, 나 키가, 나 이런 신분 처음 봤는데요, 진짜?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잠깐만, 같이 단화 신었는데 왜 그러죠? 씨, 엄청난 분이 등장했네요. 네, 요거 90 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팬입니다. 아, 팬이에요? 네. 진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펜더 90을 운행하고 있는 여성 입니다. 아, 여성이에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려주는 이런 센스 너무 네, 좋아요.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제가 비교도 해보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랑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와, 저는 아까 이거 스포츠 네,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 너무 예쁘고 네, 진짜 이 매끈함. 이 친구 이름 펭구예요. 아, 펭구. 펭구는 약간 각지고 네, 좀 유니크한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매끈해가지고 도시를 달리겠다. 이렇게 수다가 많을 거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요. 나 뭔가 아직 안 끝났어요. 속상하게 SUV 네, 느낌이다. 약간 네, 이런 느낌? 아, 근데 그 키가 엄청나신데 네, 직업이 뭐예요? 농구 한판 하실래요? 농구 선수? 혹시 유명한 농구 가드예요? 가드? 2015년도에 네, 모델 대회 나와가지고 아, 모델. 모델 일이랑 네, 또 뭐 이런 방송 일, 뭐 쇼호스트 일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디펜더 90을 산 이유가 뭐예요? 일단 90이 가격대가 제일 저렴했어요. 보기에는 사람들이 와, 뭐 디펜더 1억 넘는 차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8천만 원대니까 가성비가 네, 좋다. 그리고 좀 큰 SUV를 사고 싶었어요. 키가 좀 있으시니까. 제가 원래 작은 차만 탔었거든요. 큰 차를 사고 싶은데 이왕이면 엄청 커 보이는 차. 여태껏 나오신 분 중에 거의 최장신에다. 아, 모델분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터쇼 같은 데 가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다른 분 보면 안 보는 척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런 분이 여기 나오다니. 저 모터쇼 모델도 했었어요. 저 여기 구경꾼 모드로 좀 있을게요, 이렇게. 그 약간 뭔지 아시죠? 이상한 네, 사진 찍는 그런 분. 아, 그냥 이 디펜더도 이거 따로 좀 튜닝 좀 하신 거죠? 엄청 많이 했어요. 네. 아, 요런데 색깔이나 이런 거 다 하신 거죠? 그쵸. 원래는 이제 아무래도 오프로드 차다 보니까 네,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하단부가. 네. 그런데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네, 이제 도장색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도장면처럼 엄청 칠을 많이 올려서 도장면 같이 보이게 한 거예요. 여기도 다 한 거죠? 디펜더 네, 글씨도? 네, 요것도 이제 다 도색으로 했고, 여기도 도색했고, 이제 도색이 또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위에 PPF까지 또 얹혔습니다. 아, 많이 꾸며놨네. 아, 원래 사실 제가 오늘 디펜더만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호피님이 갑자기 이걸 끌고 온 거야. 차주님 기죽이기가 뭐야? 뭐 한 거예요? 기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죽이려고 갖고 오신 거죠? 와, 그러면 이 호피디님 차가 이게 오토바이오그래피거든요, 요 차가. 그렇다면은 요거 두 대가 있어야만 이거 한 대를 살 수가 있네. 그쵸. 근데 딱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 가격이. 자부심, 자존감 좀 있네. 옆모습을 보기 전까진. 약간 이제 저렴한 랜드로버가 티가 나죠.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더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 차주님 차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 안 보이는데요? 정수리만 살짝 보인다. 얘가 지금 썬루프 이거 올려놨네. 이거 닫으면 보여요. 아, 뭐 요런 데도 다 이렇게 따로 도색을 다 하신 건가요? 블랙 휠로 도색하고 그 아랫부분도 여기도 원래 다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도장면 같이 색을 네, 올린 거죠. 아, 그리고 요쪽이 원래 그거 공기 흡입구 그거 아시죠? 도강할 때. 왜냐면은 물이 여기까지 차거나 하면은 여기로 차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아가미죠, 아가미. 여기까지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부품을 사서 여기서 숨쉬게 하더라고, 이쪽에서. 근데 이걸로 오프로드 가보신 적은 없죠? 없죠. 안 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만든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멋으로 도심에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심형 SUV로 제가 한 거예요. 아, 여기 문짝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원래 저희 110 같은 경우는 여기 문짝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디펜더. 네, 그럼 뒷자리 탈 때 좀 불편하겠어요? 뒷자리 탈 때 좀 불편한데 잘 당겨져요. 그리고 여기 파팅 라인이 이쪽에 필러가 거의 없는 듯이 보여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90을 산 거예요. 아, 필러가 없는 듯 보여서? 이게 딱 이제 초밥같이, 김초밥같이 블랙, 화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10은 여기 C필러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확
그 창문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톤이 안 돼요. 아, 그럼 실내도 한번 볼게요. 아니, 아니, 아직 자랑할 게 더 많이 남았어요. 네.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위에도 원래는 흰색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대머리가 돼가지고 네. 제가 이제 검정색으로 랩핑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네. 원래는 화이트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 떼가지고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한 거고, 여기도 플라스틱 했고,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아. 사랑합니다. 한번 그 실내도 네.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짜라란! 이제 시트가 베이지 시트예요. 이 베이지 시트를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드르륵! 아, 그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게 이렇게 돼요, 드르륵이. 자, 타보세요. 알겠어요. 오, 이렇게 하니까 좀 타기 편하네. 네. 와, 근데 많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공간이 이렇게 하니까 좀 나오네. 아, 이렇게 여기 좀 허벅지 뜨고 뭐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는데. 아, 역시 오프로드 차라 이쪽이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네. 물 청소할 수 있게끔. 아, 그거는 여기 전자장치가 다 들어있어요. 나 처음 봐. 그래서 청소하다 여기 열면 안 돼요. 내 거 비밀다. 나이스. 오늘 촬영이 힘들면서도 쉽네. 알아서 말을 다 해주니까. 그럼 이 차가 처음에 선납금 얼마 내신 거예요? 3천만 원. 몇 개월로 하신 거예요? 36개월요. 아, 카푸어 탈락이네. 네, 저희는 60 이상부터거든요, 뭐든지. 에이. 월 납입금은요? 130만 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네? 나이? 네? 저는 93입니다, 93. 93이시면은 나이가 아, 31? 아, 아이스크림. 그럼 보험료 얼마나 나와요? 보험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뭐 100 얼마대 내지 않았을까? 아, 기름값은 얼마나 쓰세요? 기름값은 한번 풀 주유하면은 네. 10만, 15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요? 한 달에 한 3번? 기름값만 45만 원 쓰네. 이 차로만 나가는 돈이 거의 180만 원 돈이네요. 와, 돈 빡세게 벌어야겠네. 이거 엄청 열심히 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얘 뒷모습이 이쁘네. 야, 이거 다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맞아요. 와, 이거 뭔가 이거 미니 같은 느낌의 그 영국 느낌. 이것도 다 따로 생각해서 랩핑한 거예요? 아니, 그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 요거 이렇게 주차하다가 지금 박았네, 한번. 여기 한번 박아가지고 찌그러뜨려졌네. 이게 왜냐면 네. 뒤에 타이어가 있다 보니까 후방 네. 카메라로 봤을 때 거리가 네. 없어 보여도 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아.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돼버린 거구나.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 이거 이제 110, 130 다 찍었어가지고 이쪽 부분 이제 뭐 특이할 거는 없는데 와, 여전히 이뻐요. 스티커 이런 거 따로 붙인 거고요? 네네. 알리익스프레스. 아, 여기는 또 110 붙여놨네요? 그쵸, 그쵸. 이 902 스티커가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보다 갑자기 레인지로버 스포츠 보니까 아, 너무 예뻐. 아, 얘는 갑자기 이쁨으로 바뀐다. 멋짐 예쁨. 어, 맞아요. 어. 아, 근데 진짜 예쁜 게 여기 이렇게 디퓨저도 도장색이고 뭐 따로 얘는 진짜 튜닝할 필요가 없네. 저도 그때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레인지로버보다 이쁘지 않아요? 오, 이게 더 예뻐요, 저는. 와, 묵직하다. 묵직하다. 와, 이거 운동 좀 하겠는데요, 이걸로? 어, 맞아요. 이걸로 가끔 해요. 아, 이게 영국 차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인도가 저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감성이면 이렇게 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도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에 잠깐 세워두면은. 네, 근데 영국은 도로가 반대편이잖아요. 인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문이 일로 열리네. 우와, 똑똑하다. 아, 저 고등영어까지 다 했어요. 혹시 영어가 왜 나오지? 아, 여기는 진짜 이런 차가 없어요. 이런데 막 나사가 하나하나 다 나오잖아요. 나는 레고로도 이 차를 만들 수 있다. 레고도 보면 나사 다 나오는 거 알죠? 막 이런 거. 레고 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사고 났을 때 설치하는 그 삼각그거고 원래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여기에 뭐 테이블 같은 것도 달 수 있고 뭐 주머니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네. 제가 깐 거예요. 자, 먼저 랜드로버 우산. 중고차지만 랜드로버 우산 줍니다. 그리고 이거 세차용품. 오, 이거 제가 헬스장에서 먹는 그 단백질 통 같아요. 파우더. 저 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커버. 아, 네. 여기 이제 뭐 기스 나니까. 그리고 여기도 다 제가 입힌 거예요. 이거 다 떼져요. 기스나니까 요것도 제가 사서 붙인 거예요. 네, 왜냐면 짐 같은 거 넣을 때 여기가 이렇게 자꾸 긁히더라고요. 오늘 차주님 말을 잘해서 말이 제가 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말이 많다고는 얘기 안 했었잖아요. 원래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완전 자제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입이 편하네요, 지금. 아, 턱 관절이 괜찮네, 오늘. 저도 독백할 시간 주세요. 고백할 거 있어요? 고해상사?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디펜더 90을 이렇게 사서 튜닝을 했는데 정말 만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휠베이스가 짧아가지고 코너링 할 때 기가 막혀요. 그리고 누가 봐도 딱 봐도, 와, 좀 비싸 보이잖아요. 110을 발렛 맡기면 길다고 안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짧아서 또 해줘요. 아, 근데 숨은 언제 쉬어요? 거의 저 숨, 오, 아, 이제 잊으시는 거예요? 아, 거의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유구에도 제가 이렇게 다 PPF, 생활 PPF. 저 철을 정말 사랑해요. 이 친구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 여기도 다 도어 엣지 PPF. 근데 좀 황변이 왔어요. 오래돼가지고. 여기 또 보시면은, 아니, 이것도 스텝도 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리에서 이거 원래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붙여야 되는데 왜 안 붙여요? 붙이면은 이거 하고 싶을 땐 못 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면은 블랙으로 타고 싶을 땐 블랙으로 타고, 아 나 오프로드 감성을 느끼고 싶어 하면은 따라랑 하면 이렇게 되고. 아 좋네요 이거. 이런 것들 이게 다 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아 이게 원래 뚫려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뚫려 있어서 무선 충전도 되는 거. 뒷좌석 어떠세요? 옛날에 그 110처럼 막 편한 자리는 아닌데, 아 이쪽이 오프로드 차라서 그런지 이쪽도 창문이 뚫려 있잖아요. 사파리 글라스. 이게 실제로 뭐 사파리 갈 때 이게 보는 거라면서요. 네네. 막 산 타거나 이럴 때. 아 그거랑 여기 파노라마 루프가 이쪽까지 돼 있어가지고 제 개방감이 엄청나요. 맞아요. 어, 급정거 하면 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냥 위로 그냥 그대로. 일단 출발 한번 해보시죠. 네. 아 근데 아까부터 살짝 그 막 좀 살짝 섬유유연제 냄새 나는데. 아 그래요? 저는 네. 원래 향기에 민감해가지고. 네. 다운이 냄새? 그쵸 다운이. 네, 좋아요. 다운이 이거 알죠? 응. 그 재밌어요 채널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은 저희 오늘 이제 출연하신 분이 그 유튜버 다운이 맞죠? 네 맞아요. 아 저도 그 채널 많이 봤었는데 오늘 이제 저희 같이 좀 콜라보로 이제 좀 찍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제야 밝히네요. 근데 이미 다 알 거예요 그죠? 초반부터 알 분들은. 아 그럼 구독자가 현재 어떻게 돼요? 지금 99,100명. 아 99,100명? 900명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화력을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화력. 네. 여러분 저는 다운이 TV의 다운이고요. 네. 현재 자동차랑 바이크 컨텐츠 올리고 있고 저도 제빨님 TV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남자 구독자 95%거든요. 저 98%. 우와! 미안합니다. 네.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자동차랑 바이크밖에 네. 컨텐츠가 없으니까 네. 진짜 여성분들이 막 보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 이 디펜더를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는 없었어요? 따로? 일단 SUV를 사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가격대에서 이제 찾아봤죠. X6. X6. 전 또 SUV 쿠페형을 좋아해가지고. 네. X6도 차 괜찮은데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 이걸로 산 거예요? 네. 얘 너무 안 쿠페형인데요? 유니크한 차도 타고 싶고. 아. X6는 좀 구형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아 이제 뭐 요즘에는 하도 막 신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화려한 것들. 야 이건 진짜 뭔가 둔탁하면서 특별히 꾸미진 않았는데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뭔가 이렇게 각진 매력. 와 저런데도 사실은 그냥 다 뭔가 플라스틱 느낌인데 네. 저런 게 물에 들어가도 막 괜찮은 재질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이렇게 탔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솔직히 이제 저는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자애들이 별로 이 차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은 이제 뭐냐, 차 또 바꿨네? 약간 요 정도? 이제 남자 친구들이나 동료분들은 그냥 멋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왜 이걸 샀어? 아 그쵸 다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타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일단 디펜더는 유니크하고 가성비 대비 크기가 크고 이러니까 이제 좀 고급차라고 생각을 해주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차가 높다 보니까 험로를 갈 때 무섭지가 않아요. 인도 막 이런 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이렇게 바퀴 끼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높은 길 같은 거 갈 때 방지턱 이런 거 할 때 그냥 확 넘어가고 시원하게 넘어버리고 친구는 90이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도 아주 느낌이 좋고 아 그리고 저는 이게 디젤이잖아요. 많이 조용하네 역시나. 이게 지금 ISG가 켜졌어요. 그럼 좀 어떤 게 불편해요?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투도어다 보니까 네. 누군가를 이렇게 태울 때 되게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지금 상태예요? 지금 되게 불편해 보이시고 네. 차가 크다 보니까 어디 주차할 때 이럴 때 많이 그쵸. 좀 신경이 쓰이고 네. 단점은 이제 국산차에 비해서 뭔가 편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뭐 프리랜서 일도 한다 그랬고 유튜브도 찍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안 할 때는 평상시 뭐예요? 평상시에 이제 주로 친구들이랑 놀고 여행 다니고 술 먹고. 그럼 친구들도 같이 오토바이 타요? 네, 다 같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 같이 가죽 자켓 딱 입고 또 채널 또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남자친구 있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와 진짜 항상 공개 구운 시간이 있거든요. 이상형을 얘기해 주세요. 이상형. 이게 저의 라이프를 좀 이해해주고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운전을 또 잘하시면 좋아요. 네.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외적인 거로는 약간 스타일이 좀 좋으면 좋고 그리고 네. 저는 키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남친도 전전 남친도 다 키가 저보다 작았어요. 넷 이상이면 된다. 170에서 175 사이가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키가 180 넘어가면 싫어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외모는 어떤 스타일? 외모는 별로 안 봐. 그냥 키가 또 안 크면 돼요. 아 키 안 크면 되고 네. 스타일이 좋으면 된다.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가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그 인스타 같은 것도 하잖아요. 나 키 몇입니다 하고 DM 보내세요. 답장이 온다면 당첨. 이제 드디어 내립니다. 잠깐만. 이런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력이 있어요. 아.
아, 또 오늘 우리 또 다우니님하고 아, 또 디펜더를 타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 참 매력 있는 차네 진짜. 요거를 디펜더를 타보니까 역시 레인지로본 스포츠다. 미안해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다른 채널에 또 출연하니까 너무 네. 재밌었고 네. 이 차를 보니까 또 뽐뿌가 오네요. 아, 열심히 뽐뿌. 저 일해가지고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또 다우니 채널 가가지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900명만 다 차면 또 10만 명 된다니까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농구하러 가자. 네. 저쪽 아 농구 골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난 지금 나 여잔데.